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정보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녹음을 했습니다. 로봇가 자동으로 용접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접 전문가들만 작업 가능한 난이도 높은 용접을 로봇가 따라하기는 힘듭니다. 아직까지는요.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미래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하기 힘든 환경에서 로봇가 대신 용접을 해준다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산소가 없는 곳, 먼지가 많은 곳, 위험한 작업, 좁은 공간 등등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기보다는 용접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고마운 친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런 로봇 용접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미래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NS웰사에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NS웰사의 신사옥입니다. 레이저 광전자 기반, 전자 전기의 전류 불안정, 과전류 외 레이저 연속 사용 시 파장이 흔들리는 수많은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ICT 기반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기억장치에 넣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용접 불안정을 자체 인공지능으로 감지해냅니다. 그 내용들을 AI 신호로 줘서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NS웰사의 ICT 용접 자동화 AI 센터.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렵다는 구리 파이프 용접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루미늄 용접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접할 소재에 따른 AC 밸런스와 주파수를 찾는 것도 어렵고요. 예열과 열 전도율을 예상해서 용접해야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10년 이상의 용접 경력을 가진 작업자 중에서도 이런 노하우가 없는 용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알루미늄 용접 작업을 젊고 아리따운 숙녀가 버튼 몇 가지 조정만으로 완벽하게 성공하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NS웰사의 본사에 방문하시면 이런 미래 용접 기술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S웰사의 용접 마트 안에 있는 다양한 용접 기계와 부자재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해 드렸던 3와이어 레이저 용접기, 이걸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산 대저에 있는 NS웰사의 제2공장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종류의 용접기들과 관련 부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용접기들도 이곳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용접기는 고가의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AS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전문 기술자들과 몇 마디 대화만 해보셔도 신뢰가 쌓이실 겁니다. 자, 3와이어 레이저 용접기, 놀라운 현대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3000W 3와이어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와이어 피더기 안에는 무려 3개의 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터치 스크린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세 줄의 와이어가 각각 제어됩니다.
이거만 나오고 투와이어? 원 와이어 쓰리 와이어. 이 아이디어 자체도 놀랍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즉시 실행하는 NS웰사의 추진력 또한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와이어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세 줄의 와이어가 동시에 송급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기존의 레이저 용접기들에 비해서 더 두꺼운 용접비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CO2 용접이나 미그 용접 등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용접 열 수축이 작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접 스패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접 후처리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더블 와이어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초창기 레이저 용접기들은 아주 얇은 용접만 가능했기 때문에 얇은 박판 용접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이 더 두꺼운 용접을 원했고요. 이 피드백을 수용한 NS웰사에서 더블 와이어 레이저 용접기를 출시한 것입니다. 이건 싱글 와이어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비드 크기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용접 회사에서 더블 와이어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3와이어 레이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최대 1,000만원 할인 이벤트. NS웰사의 신사옥 완공 기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할인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모델마다 할인율은 각각 다르지만 많은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쪽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루미늄 레이저 용접.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용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용접기로 알루미늄 용접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아름다운 용접비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도 여러가지고요. 물론 숨겨진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하우들도 NS웰사에 방문하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NS웰사는 높은 기능의 용접 자동화 기술과 다양한 용접 기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서 대한민국 역대 최초로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각종 용접기들과 레이저 용접기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마킹기와 레이저 클리너 같은 레이저 용접기 이외에 다양한 레이저 기계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1, 제2, 제3 공장에서는 대량의 기계들도 확보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NS웰사에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가져가시고요. 대박 할인 이벤트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